오늘장에도 또 재료도 많고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도 많았습니다. 전문가님 레이더에 딱 잡힌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?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. 로봇이 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강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전에는 대장 역할을 해줬잖아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탄력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근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자, 지금 주식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돼요.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참 얘기한 게 작년 초 22,000원. 그때 한참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. 자, 지금 뭐 복습 차원에서 향후에도 이런 종목 있으시면 꽉 잡고 그냥 들고 가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작년에 이 처음에 저 특례 상장한 종목들, 이 종목도 특례 상장을 했었어요. 근데 대부분이 특례 상장한 종목들이 뭐 올해 요렇게 하고 올해 지금 적자지만 내년에 흑자 내고 후년에 흑자 더 낼게요.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공모가를 좀 이렇게 높게 산정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요. 자, 요게 2021년도 초에 상장한 종목입니다. 근데 다른 종목들하고 틀렸어요. 다른 종목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는데 진짜로 2021년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술력은 로봇 관련 섹터 중에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떤 거냐면 이거 작년에 다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요. 2017년도에 로봇 챌린저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. 그때 이족보행 로봇이 뭐 재난 상황 이런 데저 상황을 주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좀 대회를 했는데 거기 참여한 회사들이 현대차가 인수한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참여했고요.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뭐 MIT 공대 이런 데 말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기업 그런 쪽에서 참여를 했는데요. 거기서 1등을 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국방부의 기술들도 막 많이 들어갔어요. 현대차가 인수한.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순수한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기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분야가 약간 틀립니다.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유압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에요. 이런 로봇들은 좀 액션도 크고, 뭐, 덤블링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,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정밀한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래서, 로봇 관련주들 중에는 국내에서는 완탑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2대 주주가 됐겠죠. 자, 그리고,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족보행. 이족보행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개안 됩니다.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도 갖고 있고,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시청자님들 예전에 그 대선할 때, 그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이렇게 던졌던 거 있잖아요. 혹시 그래서 기억? 논란이 살짝 있었죠. 근데 그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족보행, 사족보행. 이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로템하고 뭐 MOU를 체결했죠. 이거를 군용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현대로템하고 같이 개발을 할 겁니다. 자, 우리 이게 총을 달면 뭐 전투 로봇이 되는 거고요. 또 거기다 카메라를 달면 정찰 로봇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인구가 저 젊은 친구들이 점점 많이 줄잖아요. 지금 작년에 뭐한 24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요.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60만 대군 그러는데 그거 턱도 없습니다, 숫자.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, 지금. 그리고 또 협동 로봇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일 쉽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요. 이 로봇 팔을 저 하시면 될 거예요. 로봇 팔을 연상하시면 될 텐데 우리 로봇 팔이 뭐 저 얼음도 깎고 그다음 바리스타도 하고 치킨도 튀기고 그러잖아요. 근데 요거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했었습니다. 2017년도까지는 또이 기업이 흑자 기업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직원도 안 두고 이 로봇 본체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. 그 주문이 들어오면 한개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 뭐 MIT 공대 같은 데도 납품을 했습니다. 그 로봇 본체를 만들어서 팔면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입혀갖고 운영을 한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뭐그 기술력은 정말로 뭐 이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후로 적자가 난 거는 뭐 회사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러다가 뭐 상업용 이런 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저 흑자가 나기 시작한 거는 이뭐 주주들도 있으니까
협동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한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하나 이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천문 마운트라고 있는데요. 이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관측 장비입니다.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일본에도 수출하고요. 이스라엘에도 수출을 해요. 자, 그쪽보다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. 얼마 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2대 주주가 됐는데요. 그것도 뭐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, 삼성전자도 올해 이 웨어러블 로봇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. 네. 뭐냐면 입는 로봇이요. 그러니까 뭐 보행 같은 것들, 이런 것들 좀 힘드신 분들 로봇 이렇게 좀 착용을 하면 이 걸음 같은 것들, 이런 것들도 편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요. 이쪽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이 원탑인 기술력이 원탑인 기업이다라면 이 시장만 많이 커진다라면 향후에 엄청나게 클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인건비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협동 로봇, 예를 들어 치킨집에 있는 그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한 사람 1년 인건비면 이거 한 대 삽니다. 자, 뭐 제가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라면 이걸 그냥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지금도 로봇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요. 이게 애완용이나 뭐 어떤 반려 로봇 뭐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클 그런 회사고 그 기술력 완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히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은 9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 7만 원까지 밀렸는데요. 그러면 오늘의 긴 장대 양봉이 예.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준 하루였다.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? 자,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시세만 보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자, 시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지금 저 62평선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조정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? 지금 좀 시간을 지나고 좀 길게 보시다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갈 것 같고요. 참고로 제가 작년에 이 친구들이나 뭐 물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냥 몰빵 쳐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그 친구들한테 이 5만 원 좀 넘어갔을 때 야, 원금만 해소하고 원금만 저 지금 원금만 일단 빼놓고 나머지들 수익난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네 애들한테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좀 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